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찜질이에요. 이게 찜질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코드를 꼽아도, 자,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인인지 한번 분해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망가졌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가정에서 쉽게 망가지는 거죠. 온도 조절기죠. 많이 쓰는데 이게 가끔씩 고장나서 한번 쉽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광기회로랑 똑같은 거예요. 빛 밝기 조절하는 거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볼륨이고, 이게 트라이액이고, 이게 다이액이에요. 이게 트라이액, 다이액. 이게 집에서 조광기, 이렇게 빛 밝기 조정하는 거랑 똑같은 회로도예요. 제일 망가지기 쉬운 거는 이 어느 저항이 망가졌을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는 트라이액, 다이액,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다이오드까지. 자,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휴즈가 끊어졌네요. 그럼 일단 휴즈가 왜 끊어졌는지, 쇼트가 돼가지고 끊어졌는지, 아니면 잠시 부하에 의해서 끊어졌는지, 이거부터 갈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250에 3A네요. 250에 3A. 자, 이거를 한번 일단은 갈아봐야 되겠죠. 이 똑같은 사이즈가 없어서 좀큰 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 사이즈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큰 것뿐이 없네요. 자, 이것도 3A니까 이걸로 한번 전선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납땜하면서 떨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테스터를, 자, 테스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납땜하면서 끊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자,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건 테스터기는 필요 없고 납땜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휴즈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어디 쇼트 되는 데는 없죠? 쇼트 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험하니까 뚜껑을 덮고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일단은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빨간 불이 들어오죠? 전기는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서 또는 누전이 돼서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켜보겠습니다. 자, 이게 퍽 나가면 이쪽 부분이 망가진 거니까, 고쳐야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안 망가지고, 안 터지고, 휴지가 안 나가고, 이게 뜨뜨하게 들어오면 쓸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작동이 다 트라이기나 다이기나 이런 부품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틀어보겠습니다. 들어오네요. 지금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뜨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온으로 올려놓을게요. 최대한 고온으로 올려놔서 금방 뜨셔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행히 다른 부품이 안 나갔군요. 휴즈만 나간 상태예요. 휴즈가 과부하에 의해서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휴즈가 나간 상태네요. 예. 자, 지금 따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다이약이나 트라이약, 다이오드, 저항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죠. 예전에는 조광기 그때 고칠 때는 저항이 하나가 나갔었죠. 자, 이거는 그냥 휴즈가 나간 상태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전원을 끄고. 이 안에 부분이 약간 녹이 슬어서 WD40을 약간만 뿌려주겠습니다. 꺼진 상태니까 이 꺼짐에다 놓고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뜨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렇게 고쳐보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고쳤죠? 이렇게 간단하게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 찜질기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